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 시간입니다. 라토프로에르 에스티피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화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 문화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과열, 과열돼, 과열돼 가다, 과열돼 가다, 이렇게 과열, 과열시켜주다, 과열시켜주다, 이렇게 과욕 때문에, 과욕 때문에, 일 때문에, 일 때문에, 과욕 부리다, 과욕, 과욕 부리다, 과욕 부리다. 예. 욕심, 욕심 부리다. 예. 그리고 과일, 과일 가게, 과일 가게. 예. 과자, 과자 가게, 과자 가게. 그릇, 그릇 가게, 그릇 가게. 쌀 가게. 예. 아, 생선, 생선 가게. 예. 아, 잡화, 잡화 가게. 예. 아, 채소, 채소 가게, 채소 가게, 채소 가게, 이렇게 채소 가게. 예. 과일, 과일 값, 과일 값. 예. 고추, 고추 값. 예. 배추, 배추 값. 예. 우표, 우표 값, 이렇게. 예.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과열돼 띄고 가다. 과열돼가 오의 아의 이에요. 과일을 시켜 띄고 주다. 과욕 띄고 때문에, 일 띄고 때문에. 과욕 부리다 한 단어예요. 욕심 부리다 한 단어예요. 과일 띄고 가게, 과자 띄고 가게, 그릇 띄고 가게, 쌀 띄고 가게, 과 생선 띄고 가게, 잡화 띄고 가게, 채소 띄고 가게. 예, 과일값, 고춧값, 배춧값, 우표값. 네. 아, 붙여서 사용합니다. 네. 자, 한번 지나면 네, 33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아,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나잉러님, 그리온니옥님, 뉴욕시립대님, 네, 오셨네요. 역시 뉴욕시립대님하고 그리온니옥님은 네, 의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온니옥님, 교수님 반가 반가, 용용용. 네, 아 그리고 첫사랑님 오셨고요. 그리고 뽕새님 오셨고요. 영꼬님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걸 안 켰네요. 예. 네. 막상 제 거는 안 켰네요. 제 거를 안 켰어. 예. 자, 핸드폰을 킨다는 게 안 켰어요. 예. 아, 이제 켰습니다. 예. 이제 켰습니다. 네, 첫사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영꽃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뽕새님, 물망초님, 시립대님, 뉴욕님. 반갑습니다. 저 사랑님 교수님 톡에 늦게 올렸습니다. 네. 아, 늦게 올렸어요? 예. 네. 자, 저 사랑님, 네,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for request if you like. Thank you. 네. 자, 이번에는 영꼬님이 말이죠. 2차 교정문에 도전했네요. 우와. 나의 독백을 다시 도전했어요. 예. 네. 오,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예. 네. 꿋꿋이 어둠 뚫고 떠나는 걸음걸음 내밀면 닿을 듯이
마음은 이미 가고, 서성인 새하얀 얼굴, 먼 하늘만 그린다. 됐는데요. 네. 촉촉한 그댓밤엔 바람결 인사하고, 자욱한 물안개에 심줄만, 자욱한 물아에 심줄만 쩔쩔매네요. 나의 독백인데, 심줄이 좀 이상하잖아요. 심줄이 좀 이상하죠. 마음만 쩔쩔매네. 그래야 되지 않나? 촉촉한 그댓밤엔 바람결 인사하고, 자욱한 물안개에 마음만 쩔쩔매네. 심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만 쩔쩔매네. 가슴속 눈물 흘리며 스며드는 그리움. 이렇게. 버무린 따스함도 지치고 힘들 때면 상은은 새살도다 속삭임 토해내고 가만히 내리는 봄빛 온몸으로 반긴다. 괜찮대요? 괜찮은데요? 산발치 노을노을 애틋함 소록소록 소박한 그림같이 초라함 채우너기 말없이 고요한 입술 감싸 안을 아냐? 감싸 안을 기다림 이렇게 감싸 안는 아니야 감싸 말없이 고요한 입술 감싸 안는 기다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백의 침묵으로 쓸쓸함 깊어지고 여운만 북디불게 인연끈 묶어 올려 오늘도 내리는 노을 굽어보는 고향역 괜찮은데요? 휘영정 달빛 아래 질펀이 추억 품고 스미는 마른 계절 보듬는 아픔 한 톨. 휘장 뒤 당신의 옷깃 돌돌 말아 내민다. 휘장 뒤가 뭐야? 휘감는 당신의 옷깃 아니야? 휘감는 당신의 옷깃 돌돌 말아 내민다. 이렇게. 아늑한 선율 뛰고 있어. 옛 기억 추억이겠지? 옛 추억 반추하며 하르르 온몸 떠는 시간꽃 피고 지고 순간도 밤길을 돌아 무리지어 나눈다 순간도 밤길을 돌아 무리지어 나눈다 무리지어 밤길을 돌아 무리지어 무리에 나눈다 나눈다가 이상해 순간도 밤길을 돌아 피고 지고 오늘도 밤길을 돌아 오늘도가 안 좋아 오늘도 밤길을 돌아 무리지어 거닌다 거닌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호숫가 윤슬대요 흔들어 맞춰 뛴다고? 호숫가 윤술되어서, 흔들어 맞춰 뛴다고? 윤술인데? 반짝거려, 호숫가 윤술되어, 윤술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결로 윤술되어 번져가는 호숫가 윤술되어 물결로 물 위로 번져가는 윤술되어 물가로 번져가는 사랑눈 천지사방 꿈꾸듯 꽃핀 그날 소르르 오르내린다
오르내린다. 오락모락 내 사랑. 이렇게. 봄 소식 부여하는 개나리 암실람실. 틈틈이 마주하는 한 그루 불꽃나무. 보채든 행복한 얼굴. 부월부월 보인다. 부월부월 보인다. 부월부월. 살이 찌거나 털이 복슬복슬하여 탐스럽고 복스러운 모양. 아, 부월부월 보인다. 보채든 행복한 얼굴. 저 멀리 부월부월을 왜 쓰는가? 아, 불꽃나무 보채든 행복한 얼굴. 저만치서 보인다. 저만치서 보인다 해도 되잖아. 저만치서 보인다. 이렇게 이런 단 안 써도 아, 이런 단 안 써도 저만치서 보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디다 제출할 것 같은데요? 네, 어디다 제출하려고 그런가요? 아, 어디다 제출할 것 같은데 2차 교정본에 도전하는 거 보니까. 나의 독백 연꽃 꿋꿋이 어둠 뚫고 떠나는 걸음걸음 내밀면 닿을 듯이 마음은 이미 가고 소성인 새하얀 얼굴 먼 하늘만 그린다. 촉촉한 그대 뺨엔 바람결 인사하고 자욱한 물안개 마음만 쩔쩔매네. 가슴속 눈물 흘리며 스며드는 그리움. 봄물인 따스함도 지치면 지치고 힘들 때면 상어는 새살도다 속삭임 토해내고 가만히 내리는 봄빛 온몸으로 반긴다. 산발치 너울너울 애틋함 소록소록 소박한 그림같이 초라함 채운허기 말없이 고요한 입술 감싸안는 기다림. 여백의 침묵으로 쓸쓸함 깊어지고 여운만 푹 띠불게 인연끈 묶어올려 오늘도 내리는 노을 굽어보는 고향녘. 휘영청 달빛 아래 질펀이 추억 품고 스치는 마른 계절 보듬는 아픔 한톨 휘감는 당신의 웃깃 돌돌 말아 내민다. 아늑한 선율이서 애추억 반추하며 하르르 온몸 떠는 시간껏 피고지고 오늘도 밤길을 돌아 무리지어 거닌다. 오숙과 윤술되어 물가로 번져가는 사랑눈 천지사방 꿈꾸듯 꽃핀 그날 소르르 오르내린다. 오랑 모락 모락 내 사랑. 봄 소식 부여하는 개나리 암실남실 틈틈이 마주하는 한 그루 불꽃나무 보채던 행복한 얼굴 저만치서 보인다.
네, 다량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우님 반갑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서 귀팅하겠습니다. 연꽃님, 이쁜 다량님 어디 가요? 네. 첫사랑님 나의 독백 시 이뻐요. 시심짝짝짝. 봉쇄님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연꽃님 아닙니다. 제 소장용으로 교수님 봐요. 교정을 얼마나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송금했다고. 오. 뽕새님, 연꽃님 안녕하세요. 뽕새님, 다량님 안녕하세요. 연꽃님, 보석 같은 우리 첫사랑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첫사랑님, 연꽃님 볼수록 멋져요. 네, 뽕새님 반가워요. 연꽃님, 불망초 선생님. 자야님 오셨네요. 네, 자야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연꽃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사랑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자야님, 노예니님, 김부배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별의 추억이 올라와 있네요. 이별의 추억이요. 네. 교정본입니다. 이별의 추억. 이별의 추억. 이별의 추억. 이별의 추억. 이별의 추억, 이별의 추억, 상실에 견딜 수 없던 젊은 날에, 견딜 수 없던 상실의 젊은 날, 상실의 젊은 날을 이리 하고, 견딜 수 없던을 앞으로 하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던 상실의 젊은 날, 젊은 날, 예? 이별과 마주 앉아 해버렸네요. 견딜 수 없던 상실의 젊은 날, 그냥 견딜 수 없던 젊은 날, 상실과 마주 앉아. 그러면 어떨까? 상실과 마주 앉아. 견딜 수 없던, 그 젊은 날, 견딜 수 없던 그 젊은 날, 상실과 마주 앉아. 이렇게 아픔은 높은 산대요. 내려올 수 없었고 내려올 수 없었고 예. 먹먹해 흐느꼈던 먹먹해 흐느꼈던 황혼길엔, 예, 흐느꼈던 황혼길엔, 아쉬움만, 강대여 흘렀고, 넓은 강대여 흘렀고, 황혼길에 아쉬움만 넓은 강대여 흘렀고, 예, 녹색꽃으로 흐르는 강을 억새꽃으로 흐르는 억새꽃 강을 건너고 억새꽃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해야지. 과거 이별이니까 억새꽃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렇게 이별의 추억도 되지만 이별의 추억으로 놔둘까요? 이별의 추억 자, 이별의 추억, 이별의 추억, 이별의 추억, 예, 교정본. 자, 읽어볼까요? 자, 이별의 추억, 나와보세요. 짠, 짠짠짠. 이별의 추억, 첫사랑. 견딜 수 없던 그 젊은 날, 상실과 마주 앉아 아픔은 높은 산 되어 내려올 수 없었고,
먹먹해 흐느꼈던 황금길에 아쉬움만 넓은 강 되어 흘렀고, 너른 강, 너른 긴 강 되어 흘렀고, 아쉬움만 긴 강 되어 흘렀고, 놀빛 걸어걸어 억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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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꽃 강을, 억새꽃 강을, 놀빛은 걸어걸어 걸어걸어 억새꽃 강을 건너고 있었다. 괜찮죠? 네. 네, 백합향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백합향님 지각했습니다. 네, 지각생이에요. 네, 첫사랑님 백합향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영권님 백합향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백합향님, 펑세님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펑세님, 자야님 안녕하세요. 아 처음 봤어요 오늘. 네, 자야님, 교수님 바퀴라서 귀팅만 할게요. 죄송해요. 네, 봉세님, 백합형님 어서오세요. 네, 백합형님, 첫사랑님, 영권님 반가워요. 네, 첫사랑님 시원스럽게도 교정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백합형님, 자야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봉세님, 갈대가 우어진 강변을 그리는 시 아름답습니다. 네, 백합형님, 첫사랑님 시심 예뻐요. 자야님, 첫사랑 언니 시 멋져요. 네, 네, 다리앙님 별풍선수 하시셨네요. Thank you, Free Christ Fly. Thank you. 영꼬님, 이별은 상실 낯설었어요. 진짜 이쁜 시네요. 감동의 물결 짝짝짝. 네, 첫사랑님, 펑세님 격려 감사합니다. 백합형님, 다리앙님 반가워요. 다리앙님 댓글 못 달아도 이해해 주세요. 첫사랑님, 백합형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리앙님의 겨우살인데요. 겨우살이요.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겨우살이. 백합산 있나요? 백합산 푸르름이, 고개 떨군 채, 여름의 흔적 밀어내고, 바람이 날새워도 미등없다. 여름의 흔적 밀어내고, 이거는 하지 말지. 그냥 백합산 푸르름이 고개 떨군 채 바람이 날새워도 미동없다. 이렇게. 새벽 밟는 소리, 오솔길 깨우는, 새벽 밟는 소리 여놈이 오솔길 깨워놓더니 반야사 오르는 기도 소리가, 깨워놓자. 새벽 밟는 소리, 여놈이 오솔길 깨워놓자. 반야사 오르는 기도소리가 무건하며 가녀린 떨림으로 합장하고, 무건의 가녀린 떨림으로 합장하고, 이렇게. 바위 휘몰아치던 하얀 물거품, 계곡의 음무가 그 모습을 서로시 가려놓는다. 계곡의 음무가, 바위 휘몰아치던 하얀 물거품, 요놈을 계곡의 음무가 서로시 가려놓는다. 이렇게. 굴참나무에 둥짓은 소름마저 얼키설키 엮어놓고, 그러면 되지. 엮어놓고, 휘날던 새, 열매 톡,
쪼아지 쪼아 똑 쪼아 톡 쪼아 입에 물더니 넌지시 입에 물더니 해놓고 물어본다요 휘휘 날던 새 열매 톡 쪼아 입에 물더니 응? 넌지시 넌듯이 넌지시 휘휘 어? 열매 톡쏘아 입에 물던 새. 열매 톡쏘아 입에 물던 새. 예. 입에 물던 새. 예. 휘휘 휘. 예. 휘 나른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휘 나른다 이렇게. 휘 나른다. 예. 대답인즉, 부부금슬 시샘바다, 땅에서 시샘바다. 이건 안한게 좋겠는데. 예, 소나무 자리 잡다, 예. 소나무 자리 잡다, 붙여주고요. 소나무에 자리 잡았는데, 사시사철 햇살 못 봐, 또다시 집차려 나서고, 이렇게. 지금 새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열매 톡좋아 입어 물던 새 휘휘 나른다 톡좋아 휘휘 날던 입에 물고 설매 톡좋아 입에 물고 휘휘 나는 새 휘는 나는 새 요놈이 여기는 하지 말고 소나무에 자리 잡았는데 소나무에 자리 잡았는데 둥지 틀었는데 사시사철 햇살 못봐 또다시 집 찾아 나서고 소나무에 둥지 틀었는데 그래야 될까? 틀었는데 사시사철 햇살 못봐 또다시 집 찾아 나서고 이렇게 미끈하게 잘 빠진 자작나무 미끈한 자작나무 미끈한 자작나무 자작나무에 걸터 앉았더니, 새 주면 스타일 구긴다고 문전박대 뭐야? 왜 이래? 자꾸 동시로 가고 있어요. 왜 동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왜 동시로 가버려, 자꾸? 미끈한 자작나무, 걸터앉았더니 미끈한 자작나무 걸터앉더니 이번에는 울퉁불퉁 마음씨 좋은, 자꾸 이게 동시로 가고 있어요. 울퉁불퉁, 굴참나무에 해 된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서러움이지. 서러움. 오랜 시간 서러움을 빨간 구슬로 주렁주렁 달고서, 날개마다 구애하더니 다행히 이나무 저나무 옮겨줘서 사랑 키우고 있단다. 이나무 저나무 옮겨줘서 오랜 시간 서러움을 그냥 오랜 시간 서러움을 주렁주렁 달고서 응? 달고서 구애하더니, 구애하더니, 다행히, 그냥 사랑 키우고 있단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자꾸 동시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관조의 프리즘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로 빠지면 안 돼요.
동심의 프리즘에서 벗어나서 관조의 프리즘을 계속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동심의 프리즘으로 빠져요. 예, 그러니까 시가 깨져버리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리양님 지금 자리에 있나요? 예, 자리에 있어요. 자리에 있으면 아, 제말잘 들으세요. 예, 관조의 프리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든가, 아니면 아예 동시로 빠져가지고 동심의 프리즘으로 끝까지 유지해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동시로 갔다가, 동심의 프리즘으로 갔다가, 관조의 프리즘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지 말라고요. 하나만 지키라고. 관조의 프리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든가, 아니면 동심의 프리즘을 끝까지 지키든가. 알았죠? 네. 자, 갑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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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올 거예요. 야, 갱년기, 갱년기 녹음기, 나와봐. 겨울살이, 달해양, 백합산 푸르름이 고개 떨군 채 바람이 날새워도 미동없다. 새벽길 밟는 소리, 새벽 밟는 소리, 오솔길 깨워놓자 반야사 오르는 기도소리가 무건의 가녀린 떨림으로 합장하고, 바위 휘몰아치던 하얀 물거품, 계곡의 운무가 소롯이 가려놓는다. 굴참나무의 둥지친 서름마저 얼키설키 엮어놓고, 열매 톡 쪼아 입에 물고 휘휘 나는 새, 소나무에 둥지 틀었는데 사시사철 햇살 못봐 또다시 집 찾아 나서고, 미끈한 자작나무에 걸터앉더니, 이번에는 울퉁불퉁 굴밤나무에 하소연해야 된다. 오랜 시간 서러움을 주렁주렁 달고서 구애하더니 다행히 사랑 키우고 있단다. 사랑 키우고 있다. 다행히 사랑 키우고, 사랑 키우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겨우살이인가요? 겨우살이? 제목이 겨우살이 맞아요? 백합산 아니야? 백합산? 백합산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백합산 빼고 푸르름이 얼굴 뜨는 채 바람이 날새워도 미동없다 이렇게. 백합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맞죠? 백합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맞잖아요. 이래야 맞는 것 같은데. 네, 뉴욕시립대님, 교수님, 겨우살이 이 나무 저마도 옮긴대요. 겨우살이가? 겨우살이가 이 나무 저마 저이 나무 저나무 옮긴다고? 겨우살이가? 아, 그래요? 근데 지금 겨우살이 얘기만 한거 아니야 지금? 네, 겨우살이 얘기만 한게 아니고, 봐봐, 겨우살이 얘기만 한게 아니라고. 봐봐요. 자, 왜 제목을 백합산으로 해야 되냐면, 자, 푸르름이 고개 떨군 채 바람이 날새워도 미동없어요. 이게 겨우살이에 해당된 게 아니고 백합산에 해당돼요. 그죠? 자, 새벽 밟는 소리에 오솔길 깨우놓자 반야사 오르는 기도 소리가 무건의 가녀린 떨림으로 합장을 해요. 그러면 이게 백합산에서 일어난 일이요. 겨우살이하고는 관계없죠. 예. 그 다음에 바위 휘몰아치던 하얀 물거품 요놈이 계곡의 운무가 소롯이 가려놓아요. 이거 겨우살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이거는 백합산의 이야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굴참나무에 둥지튼 서름마저 얼키설키 엮어놓고, 그 다음에 열매 톡 쪼아 입에 물고 휘휘 나는 새. 이게 새 이야기야. 새. 백합산에 있는 새 이야기.
교사력 관계없죠? 자, 소나무에 둥지 틀었는데 사시사철 해철 못봐 또다시 집차단 서서고, 이거는 새도 되고 교우사리도 되고, 드디어 이제 여기서는 교우사리 얘기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미끈한 자작나무에 앉더니 이것도 새도 되고, 그 다음에 교우사리도 되고, 이번에는 울퉁불퉁 굴밤나무에 하소연해야 된다. 이것도 새도 되고, 그 다음에 교우사리도 되고, 네. 오랜 시간 서러움을 주렁주렁 달고서 구애하더니 다행히 사랑 키우고 있다. 이것도 새도 되고, 그 다음에 교우사리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요, 새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백합산이니까, 백합산은 이 전체 연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겨우사리는 겨우 뒤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오행만 포함하고 있고, 위에 지금 요, 자, 열매 하나, 굴참나무 둘, 바위 휘머락, 셋, 그 다음 새벽 밟는 소리, 넷, 푸르름이 떨고, 이게 다섯 개. 이게 다섯 개는 겨우사리가 포함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내말 맞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개 겨우사리가 포함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백합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백합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뉴욕 실대니? 네. 그러니까 5연은 겨우사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년만 해당된다고 한다면, 제목을 겨우사리가 물러나야죠.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제목을 붙인답니다. 네. 뉴욕 시립대님, 이해가 되죠? 네. 자, 물망초님, 별풍선 쏘아주셨네요. 땡큐. 어퍼리 클래스 데피로와인 땡큐. 물망초님, 교수님, 문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망초님, 인환언니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인환언니, 물망초님 지각했어요. 예. 지각 좀 하지 마세요. 지각 않기로 했잖아요. 예. 백합향님, 물망초님 반갑습니다. 물망초님, 첫사랑님 반가워요. 영꽃님, 그 누구보다도 맑은 시심의 다리향님 아름답습니다. 예. 첫사랑님 멋지십니다. 짝짝짝. 백합향님, 백합산에서는 시 예뻐요. 네, 물망초님, 백합향님 무척 반가워요. 네, 봉사님, 산사에 가던 길에 시시 멋집니다. 아, 네, 물망초님, 영꽃님, 봉사님 반가워요. 백합향님, 네, 물망초님, 네, 영꽃님, 물망초님, 아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신지요? 네, 물망초님, 나 잠깐 들렸다 나갔거든요. 어쨌든 지각했어요. 네, 뉴욕 시리터님, 네, 우리 뉴욕 시리터님이 드디어 이제 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소원은 뉴욕 시립대님하고 그리운 뉴욕님이 시집을 내리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맞죠? 파란하늘님, 우리가 도와서 그리운 뉴욕님하고 뉴욕 시립대님하고 시집 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파란하늘님도 시집 한곳 내고,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영꽃님 도와주세요. 다리양님 도와주세요. 풍새님 도와주세요. 네. 첫사랑님, 백합향님, 물망초님, 예, 뉴욕 시립대님하고 그리운 뉴욕님하고 파란하늘님이 시집을 낼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리운 뉴욕님하고 파란하늘님하고 뉴욕 시립대님이 시집을 내는 그날, 우리가, 시집 출간 기념회를 하면서, 이렇게, 멋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대형 빵을 한 10종류를 해서, 10종류를 해가지고, 시집 출간 기념회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10종류, 대형 빵을 10종류를 뉴욕 시립대님하고 그리운 뉴욕님하고 파란하늘님의 시집 출간 기념회에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뽕새님의 관방재림입니다. 예, 뽕새님이 담양문학상의 도전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담양에 관련된 시를 쓰는 걸 보니까 지금 담양 문학상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뉴욕 시리더니 맛이 없던데요. 맛이 없는 게 아니야. 그게 가장 적당한 당도야. 일반 그 제과점에서는 그 설탕을 45% 내지 55%를 넣어버린다고. 근데 낭만 대통령은 17%를 넣기 때문에 맛없는 것 같지만 그 커피에다 먹으면 가장 맛있는 빵이에요. 네, 우리 그리운 뉴욕 시립대님이 아직 그 맛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다량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어요. 땡큐. 어프리클래스테 프로아이 땡큐. 뭐야? 뉴욕 시립대님 나갔어. 다량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고요. 백합향님 시립대님 최대한 빨리 시집 내시기를 바래요. 네. 네, 물망초님, 파란알님, 구륜유형님, 뉴욕시립대님, 무한한 젊음의 날이 활짝 펼치기를 바랄게요. 네. 자, 이번에는 관방제림을 보도록 하죠. 관방제림은 담양에, 제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담양. 관방제림. 여기서 제가, 그림 전시회를 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쭉그 그림을 늘어놓고 여기서 그림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관방제림을 구경했고요. 자, 갑니다. 자, 깊은 산속 같은 담양천 따라 담양천 담양천 따라, 깊은 산속 같은 담양천은 붙여주죠. 깊은 산속 같은 담양천 따라, 파란 숲길은 붙여주고, 푸른 숲길이겠죠? 파란이 아니고, 푸른 숲길, 이렇게. 늘푸른 숲길. 깊은 산속 같은 담양천 따라 늘푸른 숲길, 숲길, 고목들의 어우러짐은 수백 년, 그림 구룡은 수백 년, 어우러짐은 수백 년, 그림 구룡은 수백 년, 수백 년 풍치림, 수백 년, 수백 년 그림 그려온 풍채리 깊은 산속 같은 담양천 따라 늘푸른 숲길 펼쳐진 담양길 따라 펼쳐진 늘푸른 숲길 이렇게 늘푸른 숲길 고목들에 어우러짐은 수백 년 그림 그려온 풍채림 고목들이 어우러져. 고목들이 어우러져. 어우러져. 고목들이 어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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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러 고목들이 어우러져. 어우러져. 수백 년. 수백 년. 그려온 그림 그려. 수백 년 그림 그려온 풍치림. 예. 가능하죠? 푸조나무, 팽나무, 단풍나무. 수 킬로미터에 걸쳐 500여 그루 걸쳐 500여 그루가 행위예술 붙여도 되죠. 행위예술하듯 폼을 내고 있다. 폼 내고 있다. 예술하듯 폼 내고 있다. 이렇게. 흐르는 물소리에 플레임 카드. 나무 향과 어우러져 또 썼어요. 앞에 어우러져 썼잖아요. 나무 향과 함께
함께 나무 양과 함께 낭만이 서 있는 거 이렇게 잠시 사색에 젖은 여유까지 잠시 사색에 젖은 여유까지 힐링과 사랑을 담아떠 주는 힐링까지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담아주는 산책길 이렇게 사색에 젖는 여유까지 담아주는 예 그냥 담아 사색에 젖는 여유까지 담아주는 산책길 이렇게 산책길 붙여주고 산책길 남녀노소 찾아 푸른 숲과 또 어우러지를 또 썼어. 왜 어우러지를 이렇게 많이 써요? 남녀노소 찾아 낭만숲과 남녀노소 낭만을 고추 세우는 곳 남녀노소 할 필요 없겠지. 푸른 숲과 낭만을 푸른 숲이 푸른 산책길 요놈이 산책길 요놈이 잠시 사색의 여유까지 담아주는 산책길 요놈이 낭만을 고추 세우는 곳 이렇게 사시사철 산책길 요놈이 사시사철 낭만을 고추 세우는 곳 요것이 건방재림이라고 산책길 요놈이 사시사철 낭만을 고추 세운다 이래도 되고 고추 세운다 이래도 되고 산책길 요놈이 사시사철 낭만을 고추 세운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건방재림인데요.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관방재림 봉쇄 깊은 산속 같은 담양천 따라 펼쳐진 늘푸른 숲길 고목들이 어우러져 수백 년 그림 그려온 풍치리 푸조나무, 팽나무, 단풍나무 수 킬로미터에 걸쳐 500여 그루가 행여술하듯 뽐뽐 내고 있다. 흐르는 물소리에 풀내음 가득 나무 양과 함께 낭만이 서 있는 곳. 여기서 낭만을 써버렸는데요. 낭만과 함께, 밑에가 낭만을 고추 세운다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를 낭만이 서 있는 곳 해놓고, 잠시 사색에 젖은 여유까지 담아주는 산책길, 사시사철 깨달음을 고추 세운다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낭만이 두 번 안 들어가죠? 예. 낭만이 두번안 들어가죠. 앞에가 낭만 서 있는 곳 해놓고 여기다 낭만 고추 세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여기는 나무 양과 함께 낭만이 서 있는 곳 해놓고 여기는 잠시 사색이 나왔으니까 사색에 젖는 여유까지 담아주는 산책길이니까 깨달음으로 가야죠. 사시사철 깨달음 고추 세운다 이렇게 가능하죠?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음악 나오시고요. 음악. 네, 물망초님 관방재림 아름다운 숲길 시 멋져요. 네,
초사랑님, 뻥새님, 멋진 시심 아름답고 예뻐요. 짝짝짝. 뻥새님, 교정 감사합니다. 네, 백합향님, 관방재림 시 멋져요. 짝짝짝. 뻥새님, 아, 문어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오늘 뻥새님이, 가을에 시작하는, 푸르른 문학회에 오늘 오셨어요. 예. 대단하죠, 여러분. 네, 뻥새님이 거기까지 오셨어요. 예. 푸르른 문학회에 오셔가지고, 예, 같이 수업을 했는데요. 계속 오실 것 같아요, 느낌에. 계속 오실 것 같아. 예? 안 오실까, 오실까? 백합향님, 예, 어쩔 것 같아요? 뽕새님 계속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오늘 느낌이 어땠어요? 계속 오실 것 같아요? 아, 오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이번에는 물망초님의 두물머리가 시가 많아요. 그죠? 예. 시조나요? 오, 시조입니다. 시조입니다. 자,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밤과 낮, 정성 모아. 낮과 밤, 밤과 낮, 정성 모아, 태백을 넘은 물결, 사선벽 뚫고 흐른 금강산, 윤술자락, 윤술자락, 사선벽 뚫고 흐른 금강산, 윤술자락, 두 사색 포옹하고파 그 얼마나 울었나 두 가슴 두 사색이야? 두 가슴이겠지? 두 가슴 포옹하고파 그 얼마나 울었나 이렇게 산기슭 고개 내민 붉은 새벽강 붉은 여명 새벽강 붉은 여명 여명 불구 부, 여명을 북다해야 되나? 하얀 여명은 안 돼? 새벽강 하얀 여명, 뿌연 여명도 되지. 뿌연 여명 이렇게 물안개 가득 피어 물안개가 가득 있으니까 뿌연 여명이 맞죠. 물안개 가득 피어 그 연민 그 연민 아그 물안개 가득 피어. 연민결 가려주면, 그 연민 가려주면, 불안개 가득 피어, 연민결, 불안개 가득 피어, 연민을 가려주면, 불안개 가득 피어, 그 연민 가려주면, 키스의 뜨거운 환희, 열정으로 설린다. 환희의 뜨거운 키스, 열정으로 설렌다. 열정으로 달랜다겠지? 환희의 뜨거운 키스의 놈을 열정으로 식힌다. 거꾸로 뜨거운 환희의 뜨거운 키스 요거를 열정으로, 열정으로 감싼다 하지. 키스니까 감싼다 이렇게. 꾸민 양 생시 띠고 속에 눈물빛 사랑 품고 먼 바다 이별의 날 다다를 본향 할까? 본향 이별의 날 다다를
본향이라고 할까? 본향향에 안개문 활짝 열고서, 활짝 열고, 한강수로 떠난다, 그러면 되죠. 본향을 써도 되나요? 본향을 쓰기도 하는데, 본향을 쓰기도 합니다. 다다를 본향향에 본디의 고향, 본향. 가능하죠? 예, 본디의 고향으로 향해서 떠난다고. 가능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읽어볼까요? 자,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 나오세요. 두물머리, 물망초. 밤과 낮 정성 모아 태벽을 넘는 물결. 사선벽 뚫고 흐른 금강산 윤술자락. 두 가슴 퐁하고파 그 얼마나 울었나. 산기슭 고개 내민 새벽강 뿌연 여명. 물안개 가득 피어 그 연민 가려주면 환희의 뜨거운 키스 열정으로 감싼다. 꾸민 양 생시 속에 눈물빛 사랑 품고 먼 바다 이별의 날 다다를 본향 향해 안개문 활짝 열고 한강수로 떠난다. 지금 모기가 있어요. 네. 지금 모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모기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모기가 한 마리가 아니야 지금. 아, 여러 방, 지금 등어리에 두 방, 허벅지에 다섯 방, 종아리에 두 방, 예. 지금 모기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을이 이제 접어들어가는데, 모기가 있네요. 자, 음악 나오시고요. 네, 백아평님, 아, 뽕새님이, 예, 푸른문학회 계속 오실 것 같답니다. 네, 네, 백아평님의 애연이 맞기를 바랍니다. 네. 물망초님, 아, 별풍선 완벽 그 자체에 소화하셨네요. 땡큐, 어프리쿨라이스테 피로와인, 땡큐. 아, 물망초님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백아평님 두물머리 시조 참 예쁘게 잘 쓰셨네요. 멋져요. 네. 풍새님, 멋진 연시조 무르익어 갑니다. 네, 물망초님, 아버님들 격려 고맙습니다. 네. 첫사랑님, 와, 엄청난 시어들이 다 모여 있어요. 멋집니다. 환상적입니다. 난 언제나 저처럼 저렇게 시어를 배치 가능할까요?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500님 오셨어요. 예, 사나이 중에 사나이 500님 오셨습니다. 500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량님 모두님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네, 에마리오님의 범란 문의 공모전에 도전하겠답니다. 예, 제목이 없네요. 예.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자, 고요수민. 아, 진짜 더운데 모기가 있어요. 더운데 모기가 있어요. 아, 더우니까 모기가 있나? 네. 고요스민 아침이 하늘빛 너울너울 아, 마음밭 담그고, 예. 솜털 같은 날에 펼친다. 예. 아, 고요스민 아침이 하늘빛 너울너울 마음밭에 담그고, 예. 솜털 같은 날에 펼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철 따라 구비구비 에 무늬옷 철 따라 구비구비 무늬옷 갈아입고 가슴 촉촉이 물들인 가을 갈바람 정각마다 자비의 빛 읊조린다. 됐죠? 가슴 촉촉이 물들인 갈바람 정각마다 자비의 빛 읊조린다. 이렇게 법화경 오솔길은 맑은 향 피워놓고 해풍에 밀려온 해탈 염주 돌리며 심신 탈낸다. 이렇게 시어 배치를 잘하죠. 법화경 오솔길은 맑은 향 피워놓고 해풍에 밀려온 해탈 염주 돌리며 해탈 해놓고 해탈 여놈을 염주 돌리며 달랜다. 이렇게 해풍에 밀려온 심신의 해탈. 맑은 향 피워놓고 해풍에 밀려온 해탈 여놈을 염주 돌리며 해풍에 밀려온 심신 염주 돌리며 탈낸다. 이게 낫잖아. 심신 여놈을 염주 돌리며 탈낸다. 이렇게 해탈이면 마무리 돼버리니까 깨달음에 이르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않았죠. 혈맥으로 우뚝선이 업겁이 삭풍에 묻어나는 푸른잎기 두르고 묻어나는 푸른잎기 두르고 용틀이 만다. 이렇게 혈맥으로 우뚝선 업겁이 삭풍에 묻어나는 푸른잎기 두르고 용틀이 만다. 이렇게 용틀이 만다. 네, 됐죠? 그다음에 역사의 흔적 마디마디 역사의 흔적 마디마디 도경 소리였고 천황문 앞세워 천황문 앞세워 도경 소리였고 엮어놓고 천황문 앞세워 속세에 찌든 기도 엎드려 속세에 찌든 기도 엎드려 기도 엎드려 속세에 찌든 기도 엎드려 올린다 속세에 찌든 기도로 엎드려 법문 올린다. 이렇게 법문 올린다. 천황문 앞세워. 천황문 앞세운 기도로. 속세에 찌든 기도는 안 되겠지. 천황문 앞세운 기도로 엎드려 법문 올린다. 이렇게 법문 올린다 그래야지. 법문 올린다. 이렇게 약수토 혼자 앉아 청정한 승가의 모습 신음할 때 약수토 혼자 앉아 홀로 앉아 청정한 승가의 모습 신음할 때 이렇게 외나무다리 곱씹던 연불은 연꽃향에 미아리 친다. 이렇게 민초의 숨결은 낙조와 우러져 이렇게 한띠오떨기 구절초가 영마루 위에 초연히 서서 어우러지고 민초의 숨결은 낙조와 어우러지고 한떨기
구절처는 용마루에 초연이 서서 한 자루의 깨달음 촉수 세우고 있다 이러면 되죠. 예. 민초의 숨결은 낙조와 어우러지고 한떨기 구절초는 용마루에 초연이 서서 한 자루의 깨달음 그 촉수 세우고 있다 이렇게. 예? 미루 전설이 염은 태우다. 층층 절벽 위 촛불의 향연. 쪽빛 바다에 풀어 한 맺힌 낙하암 탄식 소리 휘젓고 있다 이렇게. 휘젓고 있다 소리 탄식 소리 휘젓고 있다. 가능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짠짠짠짠짠짠. 오, 길어요. 예. 아, 요거는 뭘까요? 제목이? 제목이, 자, 아, 아침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갈바람이 있고요. 자비의 빛 있고요. 정각이 나와 있고요. 법화경, 해풍, 심신, 염주, 억겁, 삭풍, 용트리, 역사의 흔적, 독경소리, 천황문, 기도, 본문, 약수터, 청정한 승가의 모습, 연불, 연꽃, 메아리치고, 민초의 숨결, 한떨기 구절초, 한자루의 깨달음, 그 촉수 세우고 있다. 미루전설, 촛불의 향연, 쪽빛바다에 풀어 한마는 낙화암 탄식소리 휘젓고 있다 이랬으니까 낙화암까지 다 나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지? 아, 제목을 안 써버렸어. 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자비의 빛. 제목이 산사요? 산사로 할까? 산사도 괜찮은데? 산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산사단상으로 올까? 산사단상 이렇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산사단상 에마리오. 고요스민 아침이 하늘빛 너울너울 마음밭에 담그고 솜털같은 날에 펼친다. 절 따라 굽이굽이 무늬옷 갈아입고 가슴 촉촉이 물들인 갈바람 정각마다 자비의 빛 읊조린다. 법화경 오솔길은 말 그냥 피워놓고 해풍에 밀려온 심신 염주 돌리며 달랜다. 혈맥으로 우뚝 선 억겁이 삭풍에 묻어나는 푸르니 끼두르고 용트림한다. 역사의 흔적 마디마디 독경소리 엮어놓고 천황문 앞세운 기도로 엎드려 법문 올린다. 약수도 홀로 앉아 청정한 승가의 모습 신음할 때 외나무다리 곱씹던 연불은
연꽃향에 멸이 친다. 민초의 숨결은 낙조와 우러지고 한떨기 구졸초는 용마루에 초연히 서서 한자루의 깨달음 그 척수 세우고 있다. 미루 전설이 염원 태우다 층층 철벽이 촛불에 양연 쪽빛 바다에 풀어 한 맺힌 낙화암 탄식 소리 휘젓고 있다. 네, 오백님, 회의가 늦으십니다.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예, 회의 있을 때는, 네, 지각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회의 없을 때는, 오백님, 지각하지 마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운 용님, 우리 어머니 이 시간에 아빠 사무실 일하느라고요. 간식도 대충 줘요. 교수님,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예, 대학생 졸업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엄마가 간식을 안 줘도 대학생 졸업반이니까 그리운 유형님이 직접 간식을 챙겨 먹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은데요. 맞죠? 예, 이제는 엄마한테 간식 차려주라 하지 말고 냉장고 열고 예, 챙겨 먹으세요. 예, 그래야 예뻐요. 예,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기 때문에 냉장고 열고 간식 챙겨 먹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요. 예, 그리운 유형님, 예, 이제는 엄마한테 간식 달라 하지 말고 예, 직접 간식을 만들어 챙겨 먹는 멋진 그리운 유형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멋져요. 네. 아니 생각해봐. 지금부터 40년 전에도 40, 50년 전에도 낭만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생활을 했는데 그리운 유형님은 지금 대학 졸업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냉장고를 열고 간식을 챙겨 먹는 이런 멋진 그리운 유형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 말 맞죠? 자, 물망천님, 오백님 반가워요. 네, 꽁새님 산사라고 하는 시를 시 제목이 어떠냐고. 물망천님 범난 운의 공모전 시시 멋져요. 네, 저사랑님 응모작 수상하세요. 짝짝짝. 백합향님 산사 시 멋져요. 범난 문학상 수상하세요. 네, 뽕새님 참 대단합니다. 네. 뽕새님 별풍선 쏴주셨는데 땡큐. 포리콜레스테 프로와인 땡큐. 그리운 유형님 아닌데요. 엄마가 졸업 때까지 하지 말랬어요. 엄마가 하지 말래도 그냥 하세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해주는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대학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리운 유형님이 대학생이잖아요. 유학도 갔다 왔잖아요. 에,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어머니는 결혼 때까지 할머니가 챙겨줬다고요? 그거 본받지 마세요. 그거 본받지 마세요. 그리운 유형님, 네.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면 또 유학도 갔다 왔으면 이제 냉장고를 열고 직접 간식을 챙겨 먹는 우리 니용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운 니용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 실대님 아니에요. 이렇게 뭣이 아니야. 그냥 내가 내 말이 맞아. 진짜야.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다 챙겨 먹었어요. 냉장고 열고 계란 후라이도 해서 빵을 갖다가 딱 이 약간 좀 데쳐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거기다가
계란 딱 가운데다 넣고 이렇게 간식을 다 챙겨 먹었어요. 네. 뭔 거지 그게? 약간 기름 좀 해가지고 딱 이렇게 빵을 후라이팬에다가 딱 살짝 데쳐요. 누릿누릿하게. 그다음에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 딱 해가지고 가운데다 딱 걸쳐가지고 간식을 먹으면,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에다가 먹으면 최고예요, 최고. 예. 뉴욕 시립대니 우리 엄마도 챙겨주는데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 지금 나이가 24시잖아. 이제 엄마가 챙겨주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엄마가 챙겨주는 건 졸업해야 돼. 알았죠? 네. 자, 사랑이라서 61번째. 이제 한편 남았네요. 네, 한편 남았습니다.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네. 배종숙님의 자, 향긋한 숨결에 마음 설레요. 향긋한 숨결에 마음 설레요. 예, 가까이 뛰고 설수 없지만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고요한 눈빛만 봐도 알수 있어요. 자신을 숨길 수 없는을 할 필요 없죠, 그냥. 예, 향긋한 숨결에 마음 설레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지만 고요한 눈빛만 봐도 알수 있어요. 됐죠? 이러면 되잖아요. 사랑이라서 61. 꿈 고박이 100. 향긋한 숨결에 마음 설레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지만 고요한 눈빛만 봐도 알수 있어요. 됐죠? 예.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하나 더 있네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이라서 하나 더 있네요. 자, 사랑이라서 62. 이제 완성됐네요. 62편이면 128페이지에 시집이 나옵니다. 네. 자,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사랑이라서 62. 사랑이라서 62. 눈망울에 고여든 빛의 순환. 빛의 순환. 빛의 순환은 하지 말고, 네, 눈망울에 고여든 빛, 길 위에 맴돈다, 길 위에 맴돈다. 어스름 내린 가을날, 어스름 내린 가을날, 아낌없이 주기만 하던 그대 향기 나뭇가지에 걸어놓으니 행복한 웃음소리 들려요. 그랬네. 눈망울에 고여든 빗방울, 요놈이 길 위에 맴돈다. 길 위에 맴돈다. 어스름 내린 가을날, 눈망울에 고여든 빗방울, 길 위에 눈망울에 고여든 빗방울 요놈이 길 위에 나뒹군다. 길 위에 나뒹군다. 나뒹군다. 이렇게 어스름 내린 가을날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해요. 예. 어스름 내린 가을날 이렇게. 자, 사랑이라서 62. 꿈 고박이 100. 눈망울에 고여든 빗방울, 길 위에 나뒹군다. 어스름 내린 가을날, 이렇게. 괜찮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나오세요. 짠!
네, 뽕새님이 당신이라서 시리즈 올려주셨네요. 네. 아, 뉴욕 시립대님 우리 엄마도 챙겨주는데요. 간식 챙겨주는데요. 네. 아, 뉴욕 시립대님, 간식 직접 챙겨 먹으라 했더니 무서워요. 무서워요. 뭐이 무서워? 그냥 챙겨 먹어. 아, 냉장고 열고 그냥 꺼내 먹는 게 뭐이 무서워? 자. 아, 첫사랑님 멋지세요. 짝짝짝. 백합향님 사랑이라서 시리즈 시 예뻐요. 네. 네. 물망초님 사랑이라서 완성 시리즈까지 다가선 멋진 시심 부러워요. 자, 62편이면 완성된 것 같은데요. 자, 사랑이라서, 아, 백합향님 사랑이라서 시집 기대됩니다. 멋져요. 짝짝짝. 오백님, 다량님의 작품은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다량님의 작품, 했습니다. 네. 네, 물망초님, 그림 멋져요. 네. 뉴욕실대님, 교수님이 무서워요. 왜, 내가 왜 무서워?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했다는 말밖에 안 했어. 진짜라니까. 나는 시골에서 중학교 1학년 때그 도시로 왔는데, 아, 그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라니까요. 그게 무서울 게 아니라, 아, 짠하게 생각해야지, 짠하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 자취 생활을 했으니까, 짠하게 봐야지, 짠하게. 네, 가련하게 봐야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백합향님, 저 여인네, 어디를 가는 걸까요? 그림 멋져요. 네, 지금 이 여인은, 아, 뉴욕 시립대님과 그리운 뉴욕님과 파란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뉴욕 시립대님, 그게 비정상이죠. 왜, 진짜. 중학교 1학년이면 다 자취해. 진짜라니까. 뉴욕 시립대님이, 지금, 과잉 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되면 다 자립해요. 진짜라니까. 자, 아, 뽕새님이 채팅창에 당신이라서 열 번째로 올렸네요. 자, 교정권입니다. 교정권. 자, 뽕새님의 교정권. 자, 천년을 당신이라서 천년을 숨쉬어온 숨쉬다는 붙여주죠. 천년을 숨쉬어온 정자, 스쳐 지나는 인연들, 흔들리는 이파리마다, 사연을 써내려간다. 사연을 천년을 아, 숨쉬어온 정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정자하니까 이상해. 천년을 숨쉬어온 인연들. 흔들리는 나무 이파리마다 그냥 천년을 숨쉬어온 인연들 하면 어떨까? 흔들리는 나뭇잎마다 흔들리는 나뭇잎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잎마다 사연을 써내려간다. 괜찮죠? 괜찮은데요? 당신이라서 열 번째 천년을 숨쉬어온 인연들 흔들리는 나뭇잎마다 사연을 써내려간다. 됐죠? 예,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죠? 멋지죠? 멋지죠? 아, 그러면 말이죠. 인화님 거 했고, 영꼬님 거 했고, 다량님 거 했고, 뻥새님 거 했고, 아, 정주인님 거 했고, 아, 꿈백님 거 했고, 예. 아, 다 했는데요. 다 했습니다. 그럼, 꿈백님 이제 들어왔어요? 꿈백님? 꿈백님 이제 들어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사랑이라서 61, 꿈 고박이 100, 향긋한 숨결에 마음 설레요. 가까이 다가설 수 없지만 고요한 눈빛만 봐도 알수 있어요. 예. 자, 사랑이라서 62, 꿈 고박이 100, 눈물에 고여든 빗방울, 길 위에 나 뒹군다, 어스름 내린 가을날, 이렇게 했어요. 예. 아, 좋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했는데, 에마리오님의 작품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김부배님 거, 남았군요. 맞아요. 예, 김부배님 것이, 안한게 있어요. 네, 안한게 있어요. 9절초 안 했어요. 9절초. 네. 자, 꿈뱅님 오셔가지고, 네. 자, 백합향님, 꿈뱅님 어서오세요. 첫사랑님, 꿈뱅님 어서오세요. 꿈뱅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문호님. 뉴욕 시립대님, 뉴욕, 오키오키. 꿈과방님, 백합향님, 와락. 네. 부비 언니, 와락. 네. 꿈뱅님, 당신이라서 시리즈 멋져요. 네. 백합향님, 당신이라서 시리즈 멋지네요. 네. 물망초님, 네, 꿈뱅님 어서와요. 와락 반가워요. 사랑이라서 대서사시 마무리 단계까지 멋져요. 네. 김부민, 제거안 했다고. 꿈고박이백님, 인화님 고마워요. 와락. 물망초님, 당신이라서 시리즈 멋져요. 홍세님, 꿈뱅님 멋져요. 네. 첫사랑님, 제거안 했습니다. 제거 있잖아요. 네. 꿈뱅님, 격려 감사해요. 네. 첫사랑님, 첫사랑이라서 시리즈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사랑님의 구절초가 있네요. 구절초.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구절초요. 구절. 시조네요. 구절초. 아련한 추억 넘어. 아련한 추억 넘어. 상은, 상처. 상은의 자국마다. 상은의 자국마다. 자국, 자, 상은의 자국도 되고, 상은의 자욱마다, 자욱마다, 섭다고 우지 마라, 섭다고 울지 마라, 섭다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흔들림 기억하며, 흔들림, 그 흔들림 기억하며, 그 흔들림 기억하며, 흔들림 떠올리며, 흔들림 떠올리며, 떠올리며, 떠올리며 늦가을 붙여주고 늦가을 꽃잎이 져도 영원토록 사랑해 영원토록 사랑해 이렇게 구절초인데 아련한 추억 넘어 상은의 자욱마다 섭다고 울지 마라 흔들림 떠올리며 늦가을 꽃잎이 져도 영원토록 사랑해 괜찮네요? 괜찮죠? 아련한 추억 넘어 상은의 자욱마다 3434 섭다고 울지 마라 흔들림 떠올리며 3434 늦가을 꽃잎이 져도 영원토록 사랑해 한결같이 사랑해 꽃잎이 져도 영원토록 한결같이 사랑해 이래도 되고 늦가을 꽃잎이 져도 한결같이 사랑해 이렇게 가능하죠?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짠짠 짠, 짠짠. 구절초 첫사랑 아련한 추억 넘어 상은의 자욱마다 섭다고 울지 마라 흔들림 떠올리며 늦가을 꽃잎이 져도 한결같이 사랑해. 예쁘죠? 자, 이번에는 첫사랑이라서 벌써 15번째네요. 와. 15번째. 우리 뻥새님이, 당신이라서, 10번째. 예. 10번째입니다. 벌써. 첫사랑님은 첫사랑이라서가 15번째가 됐고요. 자, 가볼까요?
자, 첫사랑이라서 나의 사랑, 나의 띄고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 부드럽고 아름다운 이여, 부드럽고도 부드럽고 부드럽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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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다 부드럽고도 부드럽고도 부드러운 고도 아름다운 이여, 아주 작은 일에도 축복해 주는 자여, 아주 작은 일에도 축복해 주는 이여, 이렇게 하지. 예? 축복해 주는 이여,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는 하지 말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이여,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이여,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이여, 아주 작은 일에도 축복해 주는 이여, 가능하죠? 예, 예쁘죠? 내 사랑, 내 사랑, 내게 늘, 내게, 나에게 늘, 이렇게, 나에게 늘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이여, 아주 작은 일에도 축복해 주는 이여, 예, 가능하죠? 예,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짠짠. 첫사랑이라서 15번째 첫사랑. 나에게 늘 부드럽고도 아름다운 이여, 아주 작은 일에도 축복해주는 이여. 네, 백아평님, 와, 구절초 시 예뻐요. 예, 김보배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문호님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물망초님, 구절초 너무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정주희님의, 이것도 제목이 없네요. 예, 제목도 없이 썼어요. 예. 자, 영혼의 종소리, 영혼의 종소리, 메아리 칠 때, 서리서리 품은 외로움 토해내며, 예? 갈빛 노을, 드리운 테스비로, 짙은 향 갈아입고, 고귀한 채취, 고귀한 산자락 채취 어떨까? 고귀한 첸취 산자락, 그러니까 산자락 채취 이렇게 고귀한 산자락 채취 휘감고 자락 휘감고 우람하고 넉넉한 그냥 우람한 기암절벽 향해 그리. 우람한 기암절벽 향해 희생된 선인 그냥 희생된 원혼 해부로 희생된 원혼 사촌 피밭골에 묻혀 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우뚝 뛰고 솟은 천왕봉 천왕봉, 꿋꿋한 천왕봉, 꿋꿋한 봉우리마다, 굽이굽이 새겨진 향은 띠고 조각, 전설, 전설, 전, 향은 조각,
전설에 서려 있다. 전설이 상은 조각. 전설에 서려 있다. 전설이 서려 있다. 오늘마다 굽이굽이 새겨진 상은 조각. 전설이 전설 조각. 굽이굽이 새겨져. 새겨져. 상은의 전설 서려 있다. 이럴까? 굽이굽이 새겨져. 봉우리마다 굽이굽이 새겨져. 새겨져. 새겨진. 굽이굽이 새겨진. 굽여지기 굽이굽이 새겨진. 새겨진. 상은의 전설. 상은의 전설이 서려 있다. 꿋꿋한 봉우리마다 굽이굽이 새겨진 상은의 전설이 굽이굽이 봉우리마다 굽이굽이 상은의 전설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돼. 상은의 전설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러면 되죠. 굽이굽이 꿋꿋한 봉우리마다 굽이굽이 상은의 전설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바람도 구름도 쉬어띄고 가는 인연의 운정 내려놓고 손톱 띄고 밑에 응얼진 간절함 장엄한 대흥전 목탁 소리 발길 묻는다 이렇게. 구름도 바람도 쉬어가는 인연이죠. 인연. 인연의 흔적 내려놓고 인연의 흔적 내려놓고 손톱 밑에 응어진 간절함. 손톱 밑에 응어리진 손톱 밑에 응어리진 목탁 소리 손톱 밑에 응어리진 목탁 소리가 발길 묶는다 이러면 되잖아. 고든 띠고 절개 백리양 감로수에 목마름 시선 그냥 고든 절개야. 백리양 감로수에 목마름 씻어내고 파고드는 연민 홀로 토닥이며 오롯이 심신 감싸 안는다 이렇게. 감싸 안는다. 예, 됐죠? 예, 해탈에 한맺힌 몸부림으로 천년의 사연 풀어놓고 오도마니 석탑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로송 위로 흩어지는 천상의 음률 순화 골골마다 자리에 앉아 가슴 뛰고 깊이 아픔 부여잡고 고즈넉이 극락전 걸어간다. 아주 좋아요. 오, 잘하네요. 네. 시어 배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잘합니다. 지금 에마리오님이 연달아 그 최우수상을 거머쥐고 있는데 시어 배치 부분에 점수가 높은 것 같네요. 자, 제목은 뭘까요? 제목을 붙이지 않고 시를 썼어요. 대단하죠? 석탑 앞에 극락전. 이거는 산사 아니야? 산사. 진짜로 산사 같은데. 산사. 이거는 산사 같아. 산사. 산사로 한번 읽어볼게요. 산사. 나올까요? 나오세요. 산사 에마리오. 영혼의 종소리 메아리 질때 서리서리 품은 외로움 토해내며 갈빛 노을 드리운 태수피로 짙은 양 갈아입고 고귀한 산자락 채취 감고 우람한 기암 절벽 향해 희생된 원혼 사촌 피밭골에 묻혀있다. 우뚝 솟은 천왕봉 꿋꿋한 봉오리마다 굽이굽이 상은의 전설이 새겨져 있다. 구름도 바람도 쉬어가는 인연의 흔적 내려놓고 손톱 밑에 응어리진 목탁 소리가 발길 묶는다.
백리양 감로수의 목마름 씻어내고 파고드는 연민 홀로 토닥이며 오롯이 심신 감싸 안는다. 해탈의 한 맺힌 몸부림으로 천년의 사연 풀어놓고 오도마니 석탑 앞에 앉아 있다. 노송이로 흩어지는 천상의 음률 순호와 골골마다 자리한 암자 가슴 깊이 아픔 부여잡고 고준혁이 극락전 걸어간다. 좋죠? 네. 상당히 점수가 있네요. 네, 점수가 있습니다. 네, 물망초님, 첫사랑이라서 시제부터 가슴 저미는 연민의 사랑이기에 감동을 주네요. 백합형님, 첫사랑이라서 시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멋져요. 네. 아, 첫사랑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오백님, 제목 없이 습작이 가능한지요? 교수님, 제목이 정해서 습작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몰라서 우리 그 시인들이 제목을 정해놓고 쓴 분들이 한 70% 된대요. 그리고 30%는 제목을 안 정해놓고 쓴대요. 예.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명은 제목을 안 정해놓고 이제 무조건 쓰는 거고, 한 70명은 제목을 정해놓고 쓴대요. 예. 평균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제목 없이 쓴다고 해서 뭐라 할 수는 없죠. 예. 다 써놓고 거기에 합당한 제목을 또 붙이면 돼요. 네. 네. 아, 물망초님, 이 작품도 범난 응모작인데요. 두 편 응모 하나요? 모르겠어요. 두 편인가 세 편인가 될 거예요. 네. 뻥사님, 산사의 기도. 아, 산사의 기도라고? 산사의 기도가 어쩌냐고? 산사의 기도? 백합형님, 이미지로 승부를 거는 대단한 에마리오님, 멋져요, 작작작. 그냥 산사로 하죠. 예. 예, 두 편을 응모한다네요. 예. 범난 응모작은 두 편이래요, 두 편. 네. 자, 두 편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안도라고 하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 자, 안도. 예, 안도의 작품 볼까요? 아, 기러기 날개 펴, 날개 펴, 앉은, 기러기 날개 펴, 앉은,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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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호수마을, 이렇게. 선박들의 피난 장소가 되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서고지, 사람들의 생명줄로, 이어지며, 부드럽게 굽이쳐 형성된 해변. 해변, 서고지. 그냥 요거는 생명줄로 이어지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쪽과 서쪽을 잇는 서고지, 부드럽게 굽이져 형성된 해변, 네. 아, 안전한 조선팔도 요충지, 해변, 조선팔도 요충지이다, 이렇게. 이다, 이렇게. 신석기 시대부터 내려온 풍습과 전설에 순응하며
신석기 시대부터 그냥 신석기 시대부터 풍습과 전설에 순응하며 누구나 당산에서 파도로 나와 파도로 나와 소원 빌며 용왕제 올리고 농악대의 꽹과리 소리로 하늘과 땅이 하늘 땅이 하나 되길 빌고 또 빈다 이렇게 남쪽 이야도 몽돌해안 그러면 되지. 몽돌해안. 네. 가두리 양식장과 양어장에는 어부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 양식장에는 어부들이 안 해도 그냥 꿈이 무럭무럭 자라.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 저 멀리 고기잡이 어비들이 만선의 기쁨으로 깃발 펄럭이며 돌아오길 등대는 기다린다. 저 멀리 어부들이 고기잡이지. 그냥 저 멀리 어부들이 만선의 기쁨이, 그냥 어부들 안 해도, 깃발 펄럭이며, 돌아오길 등대는 기다린다. 여수 반란 사건, 6.25 미군 전투기에 피란민 탄 배 폭격으로 150 목숨이 태워지고 좌우익 갈등 속에 피비린내 나는 아픔은 좌우의 갈등 속에 피비린내 나는 아픔. 요놈이 넘실거리는 넘실거리는 파도 곱씹으며 꿈틀꿈틀 역사 속으로 기어든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도입니다. 안도. 자,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짠. 안도 장군. 기러기 날개피 앉은 한반도 같은 호수마을. 선박들의 피난 장소가 되고, 동쪽과 서쪽을 잇는 서고지. 부드럽게 굽이져 형성된 해변. 조선 팔도 요충지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풍습과 전설에 순응하며 그 누구나 당산에서 파도로 나와 소원 빌며 용왕제 올리고 농악대의 꽹과리 소리로 땅과 하늘이 하나 되길 빌고 또 빈다. 남쪽 이야도 몽돌해안 가두리 양식장과 양어장에는 꿈이 무럭무럭 자라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다 저 멀리 만선의 기쁨이 깃발 펄럭이며 돌아오길 등대는 기다린다. 여수 반란 사건, 6.25 미군 전투기에 피란민 탄배 폭격으로 150 목숨이 태워지고 좌우의 갈등 속에 피비린내 나는 아픔. 넘실거리는 파도 곱씹으며 꿈틀꿈틀 역사 속으로 기어든다. 됐죠?
네. 아, 꿈백님, 문어님들 시심 대단해요. 배움하겠습니다. 봉쇄님, 시심 멋집니다. 백합형님, 장군님 시심 멋져요. 하나 더 있네요. 백야도인데요. 백야도. 자, 교정 번에 도전. 자, 백호가, 백야, 백야도인데. 백호가 새끼들을 품고 있는 섬. 이렇게. 품고 있는 섬. 예, 새끼들을 품고 있는 품에 안고. 자,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는 섬, 이렇게. 눈바람, 눈보라, 눈보라, 비바람, 비바람, 눈보라, 비바람, 눈보라, 눈보라, 비바람, 눈보라 푸는 날에도, 이렇게. 눈보라, 비바람, 눈보라 푸는 날에도 어김없이 손등등 돌리며, 올때 놓친 자식, 걱정하듯 날밝아 오는 이 새벽에도 여명까지도 오직 무사 귀가를 비는 하얀 등대가 서 있다 이렇게. 하얀 등대가 서 있다. 예. 손전등 돌리며 올때 놓친 자식 걱정하듯 날갈 허물가는 여명까지도 오직 무사 귀가를 바라는 비는 하얀 등대가 서 있다. 이렇게 수억 년 세월이 들어 있잖아요. 그냥 수억 년 동안 예? 닦아온 수행의 돌, 이렇게. 수행의 돌. 나란히 길게 누워. 널브러진 손들 하나 되어. 널브러진 손들 하나 되어. 여기저기 오면 되지. 여기저기, 어? 아, 여기저기, 여기저기, 거친 파도와 바람 마다 않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테크가 아니라 데크 아니야? 데크. 데크 둘레길 한 바퀴 돌다 보면 한 바퀴 돌 돌다 보면 돌다 보면 아 비칫빛 비치 비치 비칫빛이죠. 비칫빛 바다는 섬을 에두르며 별안길로 안내하고 낮은 갈대들이 손 흔들며 반가이 맞이한다. 마지막까지 맞아준다. 예? 반가이 맞아준다. 이렇게. 낚싯배 아니야? 낚싯배에 몸 싣고 끌어올릴 때그 기쁨. 선상에서 회를 치고 즐거운 하루를 추억으로 간직한다. 선상에서 회를 치는 즐거운 하루를 회를 치는 즐거운 하루를 추억으로 간직한다. 즐거운 하루를 추억으로 간직한다. 이러면 되겠죠? 예. 자, 낚싯배. 자, 낚싯배, 낚, 낚싯배, 낚싯배 사이시옷 있죠? 낚싯배, 네. 낚싯배 사이시옷 있어요?
낚싯배 사셔도 있죠. 아, 그리고 낚싯배 사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칫빛, 아, 피칫빛, 자, 피칫빛 사셔도 있어요. 사셔도 있어요. 피칫빛 사셔도 있죠. 예, 피칫빛 사셔도 있죠. 예, 비치옥처럼 곱고 짙은 초록색이 피칫빛인데 사셔도 있죠. 예, 사셔도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인가요? 예, 자, 이 글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짠. 자. 자, 이 작품이 마지막입니다. 백야도 장군. 백호가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는 섬. 비바람 눈보라 부는 날에도 어김없이 손전등 돌리며 올때 놓친 자식 걱정하듯 날 밝아오는 여명까지도 오직 무사 귀가를 비는 하얀 등대가 서 있다. 수억 년 동안 닦아온 소행의 돌, 나란히 길게 누워 널브러진 선들 하나 되어 여기저기 거친 파도와 바람 마다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킨다. 데크 둘레길 한 바퀴 돌다 보면 피칫빛 바다는 섬을 에두르며 벼랑길로 안내하고, 낮은 갈대들이 키작은 갈대들이 그럴까? 낮은 키작은 갈대들이 손 흔들며 반가이 맞아준다. 낚싯배 몸 싣고 문어 끌어올릴 때그 기쁨, 선상에서 회를 치는 즐거운 하루를 촉으로 간직한다. 회를 치는 즐거운 하루 촉으로 간직한다. 그럼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자, 마무리로, 자, 낭만 대통령의 기록 백일장, 기록사랑 백일장, 금상수상작을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망초님, 오브 했어요. 백합향님, 오, 벌써 12시네요. 저도 오브 합니다. 네, 물망초님, 자야님, 반가워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기록사랑 백일장 금상수상작 기록의 건축학 생활사 박물관 박덕은. 임실 원천 마을에는 장롱 깊숙이 새들어 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집짓기를 서두르고 있다. 반쯤 해체되어 둥글게 말아모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움의 각도를 측량하며 설계 도면을 펼친다. 각오 없는 발자국 소리에 유림들의 통문으로 츳츳돌을 놓고 건너뛴 시간 사이로 창을 내어 봄볕을 짱짱하게 들인다. 긴 겨울을 살아낸 일제 강점기의 전탑 칠척도는 사귀고 버틴 아픔으로 내부를 견고하게 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쟁기와 써레로 외장재를 마감하자 구수한 원앙 소리로 가득한 들녘이 피어난다. 꼿꼿이 받아 적은 근현대사의 피, 땀, 눈물이 한 채의 집을 완성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500님, 파란하늘님. 야, 파란하늘님 끝까지 계시네요. 와, 의리의 사나이. 멋집니다. 네. 그리운 뉴욕님, 또, 뉴욕 시립대님, 또 500님, 뽕새님, 네, 초사랑님, 백합향님, 꿈백님, 다리향님, 물망초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별풍선수 와주신 초사랑님, 다리향님, 물망초님, 그리고 뽕새님, 또 시교정료 별풍선수 와주신 다리향님, 물망초님, 복 많이 받을 겨,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겨 믿습니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짠!